세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동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가정법 공식에 대하여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선생님 중에서 가정법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빠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과감히 확신을 합니다. 지금 가정법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정법이 뭐냐면요. 가정법은 딱 if가 들어간 게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 뭐라고 이렇게 if가 들어가는 거. 문장에서 if가 들어갔다면 그건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선생님들이 조건절과 if, 가정법을 함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왜?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 뭐라고? if가 들어간 것. 그러면 우리가 if가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식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공식? 바로 가정법의 기본 공식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가정법은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완료, 미래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이 가정법 과거와 이 가정법 과거완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요. 쉬워요, 여러분. 가정법 현재잖아요. 자, 가정법 현재니까 if절에 현재형을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어 동사 즉 접속사가 얻는 것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f절이 있으면 종이야 종종종 이건 주인 이게 주인이고 이건 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주절이 포인트입니다. 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절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다시요. 자, 가정법 현재, if절 안에 현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 x형을 쓰면 돼요. 그럼 x형은 뭔데? 우스꾸마예요, 우스꾸마. 앞에 이니셜 한번 따볼까요? 우스꾸마, 우스꾸마. 자, 이게 바로 x형입니다, x형. 이게 현재잖아요, 현재. 그죠? 자, will은 여러분 의미만 미래지만 형태는 뭐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예요. 가정법 과거. 자, if절 안에 가정법 과거 동사를 쓰면 돼요. 주의할 점, 비동사는 무조건 워제를 쓰지 않고 워만 쓴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지라도. 다시요. if절에 과거 동사를 쓰고 비동사는 무조건 워, 이래. 워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주절에는 y형을 쓴다. y형이라는 것은 x형의 과거의 형태입니다. 조동사의 과거의 형태.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입니다. had pp. 그래서 if절에 had 플러스 pp를 쓰고 주절에는 뭐요? z형을 쓰면 돼. 아, z형이 뭔데요? z형은 우스꾸마의 과거형에다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쓰면 여러분 하나 더 과거를 나타냅니다. 한번 더.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쓰면 뭘 나타내? 과거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과거에다가 과거형을 썼네. 그게 뭐예요? 과거 완료가 된 거야. 그래서 xyz형. x는 현재, y는 과거, z형은 과거 완료 형태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법 미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if절에 이렇게 조동사 should가 있잖아. 그러면 가정법 미래야. 뒤에는 뭐요? x형이 주로 온다라는 거. 물론, 명령문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해석을 할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정법 미래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if절 안에 있는 조동사 should는 혹시 뭐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가정법은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요? 이렇게 공식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정법에서 해석하라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해석을 주로 한번 한다면, 이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 현재로 해석해, 현재로. 얘가 현재로. 과거는 뭘로? 현재로. 그 다음에 뒤에는 뭐뭐 할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합니다. 해석은 뒤에 z형은 뭐뭐 했을 텐데.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가정법 공식은 4개가 있는데 주로 가정법 과거라 과거 완료가 온다. 현재 있으면 현재 쓰고 X형 쓴다. 과거 있으면 과거 쓰고 Y형을 쓴다. 비동사는 무조건 워를 쓴다. 과거 완료 있으니까 had 플러스 pp고 Z형을 쓴다. 가정법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볼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딱 봐봐요. 이건 뭐 가정법 현재 과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렇게요. 뭐요? 공식에 맞추면 됩니다. 여기 현재잖아. if절 있고, 다시요. 여기 if절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있어. 그러니까 여기 x형 써야 돼. 우스꾸마. 맞네? 여기 뭐요? if절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여기 과거네? 그러니까 뒤에 여기 뭘 적어야 돼? 과거 형태를 써야 돼요. 근데 뭐요? will이 있네? 그래서 뭘로 고쳐야 돼?
would로 고쳐야 돼. 아, 선생님, 조동사가 이거 네 개 있는데, 조동사 네 개 중에서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할 수 있었다, 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만 더 쓴다면, 여러분, 이 가정법 다음에 have plus pp 나오면 뭐래요? 과거를 의미해요. 그래서요, 하려고 했었는데, 했어야만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했었을지도 모르는데 전부 다 안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근데 가정법에서 중요한 건 해석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공식이 중요하다고요. 자, 세 번째 거 보면 if 들어갔어요. 과거 완료야. head plus pp. Z형 나와야 돼. would have pp. 근데 이거 왜 틀렸을까요? would have pp. 아, dismiss가 해고하다 이런 뜻인데 pp가 아니네. dismissed ed를 붙여야 됩니다. 가정법 미래야. if. 그 다음에 should. 뒤에 무슨 형 나와야 된다고? x형. 근데 뭐? Y형 나왔네. 그래서 이게 will로 고쳐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기출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진짜 if가 들어가 있어. if가 들어가 있으면 가정법이다. 가정법은 공식에 맞춘, 아, 과거네. 그러니까 would tell. Y형. 됐네? 자, head 과거네. 뒤에 would by. 어, 맞네. Y형. 자, 지금 3번은 if절이 뒤로 가 있잖아요. if절이 이렇게 뒤로 가 있잖아. if절이 뭐예요? 과거야. 그럼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y형. 말이 되네. 자, if절이 마찬가지로 뒤에 있네. could 과거형이네. 자, if절 안에 조동사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태가 과거냐 현재냐 과거 완료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과거인 y형. 말이 되네. 자, if절이 있네. 뭐 과거형이네. 뒤에 뭐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주절에는 조동사 우스꾸마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동사가 없잖아. 여기가 과거니까 y형 우드픽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멈춰 세워놓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공식에 맞춰가지고 해보라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내가 푼 거야. 여러분이 푼 게 아니다니까. 이건 내 실력이야. 그러니까 멈춰 세워놓고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말입니다. 옳은 문장을 고르라고 했어요. if 절 안에 여러분 조동사 will 쓰면 안 돼. if의 두 가지 특징. if가 들어간 가정법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접속사 다음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돼. 접속사 다음에 will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건 그 자체로서 틀렸어. 자, if. if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과거 형태. y형. 현재죠. if, is. 현재 쓰면 됩니다. 현재니까 뒤에 뭘 써야 돼? x형을 써야 돼. x형은 현재형이야. 그래서 뭐예요? can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쿠드입니다. 이프절 안에 쿠드 과거단 말이야. 그럼 우드 해브 플러스 pp가 들어가 z형이라고 했잖아요. z형이 들어가면 안 되고 y형이 들어가야 돼. 조동사의 과거 형태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if 월을 썼죠. 그 다음에 뒤에 뭘 써야 돼? 쿠드 해브 pp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드라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문장은. 자,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된다니까. 어색한 문장을 골라라. 자, if가 보인다. 우리는 뭐요? 공식에 대입을 한다. 자, if절 안에 조동사가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would help라는 y형이 나왔다. 자, were라는 과거형. 자, if가 있다. 공식에 맞힌다. 과거형이다. y형이 나왔다. 과거, 과거. if 있다. 과거 있다. 뒤에 과거 나와야 된다. 그래서 y형 나왔다. 자, if절 안이 뒤로 가 있죠. if절이 지금 이렇게 뒤로 있죠. 여러분 이건 틀렸죠. his의 3단변은 his이야.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뭐요? 존재하지도 않는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if절이 여기 나왔다. 그 다음에 과거형이 나왔다. 주절이 뭔 나와야 된다? 과거형이 나와야 된다더라. 어때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중학교 3학년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기출에서 나오는 거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여러분 뭐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치는 걸 다음 시간에 제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기본 공식에 맞추는 거. 가정법 이게 답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